오늘 조암동 데이트 누구 아이디어로 이렇게 오시는 겁니까? 예요. 네, 제가 인터넷에 쳐봤어요. 네, 제 아이디어예요. 여자친구 분께서요? 여자들은 좀 그런 거 좋아해요. 하나를 먹어도 이쁜데 분위기 좋은데. 오시면 보기 좋잖아. 공기 좋고 눈도 정화되는 이곳에서 두 남자가 몰랐던 중요한 사실. 여자친구가 좋아하는 데이트 코스는 따로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두 남자의 데이트 장소는 탁 트인 전망과 푸른 하늘이 아름다운 종로구 구암동입니다. 여심을 폭풍 자극하는 구암동 골목골목을 두 남자가 깨알같이 돌아봤습니다. 여자친구가 진짜 좋았겠다. 카페가 예쁜 카페가 줄줄이 있어서 여자분들이 카메라 하나 들고 이렇게 찍는다는 그런 구암동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암동에서 가장 예쁜 산책 코스. 창의문 앞 삼거리에서 백석동길을 따라 올라가면 구암동의 정취를 흠뻑 느낄 수 있습니다. 야, 이거거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찾아오는 이유가 있어, 그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게 뭐가 힐링돼 이런 느낌은 아닌데 뭔가 도심의 아기자기함이 묻어있는데도 좋아 보인다는 그런 느낌이 아닐까? 자연과 이렇게 커피가 같이 할 수 있는 데가 많이 없잖아요. 네. 그리고 저 앞에 인왕산 성곽길도 쫙 보이고 신기하잖아요. 바늘 딱 잘라가지고 저쪽은 완전 도심인데 여기는 이제 완전 한적한 여유 있는 공간이고 이걸 즐기려고 이걸 보려고 사람들이 이걸 보려고 사람들이 오는군요. 이것도 사람들은 또 높은 데 좋아하잖아. 왜 그럴까? 더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본 데 생겼던 거니까 동네 자체가 갤러리인 것 같아요. 동네에서 그냥 아무데나 찍어도 아무렇게나 찍어 똑딱이로 찍어도 화보가 될 것 같고 이런 데이트 코스를 되게 여자분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지금 여기 다 거의 거의 한 90%가 여자야. 지금 여자 손님이 그러네요. 95%. 자, 남자들 잘 알아야 돼. 여자들은 이런 데를 좋아해. 알겠죠? 이런 데로 와야 돼. 맞아. 여자들이 어떤 데 좋아하는지 우리가 너무 무심했어요. 경상도 애들은 안 돼. 너무 무심하게 지 좋은 데로 가고. 구암동 올만하네. 올만하네. 이곳에서 바라보는 탁 트인 풍경은 구암동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장관입니다. 병풍처럼 펼쳐진 인왕산의 절경과 서울 성곽길은 정말 최고의 풍경입니다. 여기 꼭 시골 같네요. 시골 같아요. 저 큰 길보다 이런 골목길이 더 분위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길은 모르면 모르겠는데요? 중간에 이렇게. 아, 이거 완전 시골 돌담길이네. 서울이야, 여기. 이야. 여기 서울이야, 서울. 삼청동이 원래 이렇게 한국적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데 상업화되고 많이 그랬는데 여기는 아직 그렇게 가게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지 않아서 더 한국적이고 예뻤던 것 같아. 엄청 이쁘네요. 되게 기대 안 했는데 좋네요. 색다른 데이트를 한번 하기 위해서. 네. 작은 소소함이 가득한 부암동. 작은 카페부터 개인 갤러리까지. 골목골목마다 따뜻한 느낌을 주는 부암동의 아름다운 풍경이 즐거웠습니다. 부암동 그래가지고 처음 와봤는데 느낌은 괜찮아. 골목골목이 더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천천히 걸으면서 부암동 일대를 돌아다니고 이렇게 곳곳에 또 카페가 있다. 다 카페죠. 이름이 산유학 카페. 딱 보면 아, 들어가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어.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느낌 좋은 카페 그냥 들어가시면 돼. 들어가셔서 그냥 즐기시다가 또 나와서 다른 카페 가시고 사진 찍고. 자음은 고개 내려서 걸어왔어요, 여태까지. 부암동 주민센터에서 내려가지고요. 거기서 또 쭉 올라왔어요. 신발은 구두 신거나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힘들었어. 구두 신발이 신고 와가지고. 저는 괜찮은데. 네. 뭐 웬만하면 운동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골목길 보시잖아요. 이렇게 손잡고 걸어가다가 딱 벽에 짚고 이마에 뽀뽀를 딱 하고 사랑해 한마디 해주고 다시 손잡고 딱 걸어가면은 예쁠 것 같아. 야, 씨, 너무 멋진 거 아이가. 짜증나. 이 남자 너무 멋진데. 아, 해봐야 돼. 안 오겠어. 와, 이게 아카시아 꽃이 떨어지고 있어요. 아카시아 꽃이 이렇게 날리네요. 연인과의 소소함과 아기자기함을 느낄 수 있는 부암동. 이번 주말은 연인과 손잡고 부암동 골목길을 돌아보는 건 어떨까요?
아까 우리가 밖에서 봤던 게 그대로 가보여요. 기분이 탁 트이네요. 여심을 폭풍 자극하는 구암동 골목 데이트를 두 남자가 추천합니다. 주차할 것도 없고 여기 타고 온다 한들 딱지도 하루에 세 번 뗀답니다. 그래서 여기 차 두고 오면 잘못하다가는 딱지 폭탄 맞고 갈 수 있어요. 걸어오세요. 이제 클래식하다 클래식하다. 우리 총까지 오는 게 영국식이에요.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어요. 영국식 지프.